국민 TV. 안녕하세요, 미티비 대머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꼭 올려드리겠다고 어떤 구독자분과 약속을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제가 처음 탈모가 시작했을 때에 가졌던 마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등등 탈모로 인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도 현재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약 13여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입대할 때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아, 내가 모르던 땜빵이 한 두 군데 정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입대를 할 때 머리를 짧게 자르게 되는데, 그때 본인들도 알지 못했던 땜빵과 마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의 땜빵과 마주를 하게 되었고, 아, 어렸을 때 다쳤었나 보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입대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지나가던 어떤 선임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야, 김희병, 너의 땜빵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선임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땜빵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없었던 다른 땜빵들도 생기더니 그게 점점 각자 커지더니 약 한 달에서 두 달 만에 두피 전체의 50% 이상이 탈모가 진행돼서 결국 저는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탈모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이게 샤워를 하면서 샴푸질을 하는데 손으로 한번 쓱 지나가면 손에 머리가 가득 빠지고, 자고 일어나 보면 베개에 머리가 가득 빠지고, 제가 군인이라 머리가 짧았어서 망정이지 머리가 길었다면 더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군 생활 중에 뭐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군 생활을 굉장히 잘 했고 잘 지냈고 군인이라면 뭐 느낄 법한 정도의 스트레스만 가지고 생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중 90% 이상은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로 인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저처럼 급격하게 머리가 빠지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위안과 함께 50% 이상인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탈모가 많이 진행되면 군대 전역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린 마음에는 제가 연극영화과에 다니고 있고 배우가 될 생각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전역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빨리 졸업을 하게 될 것이고 남들보다 빨리 배우의 길을 정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그래, 90%는 다시 돌아온다니까, 전역을 하면 머리가 다시 날 거고 오히려 나에게 배우로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머리카락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갔다 아직 안 오는 건지, 아니 길을 잃은 건지, 뭐 아무튼 간에, 아니 근데 진짜 어디 갔을까요? 아니 어디 갔습니까? 아무튼 점점 다시 머리카락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은 사라졌고, 그로 인해서 비주얼도 상당히 중요한 배우라는 직업에, 아, 나는 배우가 될 수 없겠구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몇 년간을 심리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의 모습과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꿈꿔왔던 배우의 길을 가고 있고, 집 앞에 있는 슈퍼도 잘 가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결혼도 하고 나아가서 뭐 탈모 가발이라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절대 완성된 모습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지금까지도 뭐 탈모 가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심리적인 부분이든 외적인 부분이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자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저를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2부에서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